오늘 이제 기자회견하는 목적은 이제 금년도 팬데믹 때문에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겪을 것이고 백신 맞아서 안전하다고 이제 혹은 국정원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한인 노숙자들이 지금 이제 주지사의 강제 퇴거 금지 그런 조치로 인하여서 12월 말까지는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아마 내년 봄서부터는 급상승 노숙자들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럴 때를 이제 우리 한인 사회가 노숙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에는 노숙자가 카지노 가는 분들이 많고 차에서 잠을 취하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으면서 이제 나눔의 집에서 2012년부터 2011년에는 밥 한 끼를 주는 사역을 했고 2012년부터는 쉘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명 되는 분들이 다 장기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쉘터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5년, 10년, 보통 20년 중독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눔의 집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전부 그 당시에는 중독 아닌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쉘터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정신건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서 잠을 자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나눔의 집에 또 축가를 올리게 되었고 이제 이번 팬데믹에 있어서는 거의 재정적인 문제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되고 이제 앞으로 나눔의 집을 노크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반면에 나눔의 집이 지난해 11월달 매년 그 나눔의 집 근처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컴플레인하는 관계로 인스펙터들이 늘 나왔어요. 2017년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다가 지난해 우리가 이제 화장실 하나 또 이제 만든 걸로 말미암아 거기에 티켓을 먹게 되었고 또 지하실에 백을 한 다섯 개 품으로 말미암아 티켓을 먹게 돼요. 지하실에 보일러실에는 짐을 못 두게 돼 있대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티켓을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인이 3베드룸을 4베드룸 만들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불법으로 만든 건 없어요. 큰방이고 지난번에 한국인은 20, 30명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불법 건축을 한 것 같이 다른 데 한국인에 나왔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사람이 더 머물기 위해서 방을 더 만들고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게 된 걸로 말하면 이제 리스가 내년에 6월에 끝나게 되는데 그때를 준비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집도 한 2년 만에 걸쳐서 이제 후한 집인데 이제 커머셜 상가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집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집을 구한다 하더라도 식구가 몇 명이냐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 계기에 힘들지만 1931년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그 103층의 빌딩이 세워진 것처럼 이 힘든 시기에 제가 믿는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겠나 주님만 바라보고 누구나 이런 시기에 사실 펀드링이 너무 어렵지 않겠다 다 생각이 되고 또 금년에도 사실 나눔의 집에 신문의 간간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소액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나눔의 집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눔의 집이 운영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렌트에 관한 부담이 나눔의 집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쉘터를
도입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작년에 디노 콘서트를 한 것 같이 이번 후원의 밤은 쉘터 구입 후원의 밤 행사를 하기로 우리 회사에서도 결정을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재강 목사님은 이제 우리 나름의 집에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노숙자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또 가장 나름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데리고 나서도 이제 그들에게 중국 요리도 짜장면도 사주시고 또 때로는 갈비탕도 사주시고 그래서 나눔의 집에 그냥 형식적인 자기 포지션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 황지영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눔의 집에 오셔서 때로는 그 힘드신 우리 원 목사님이신데 후원금도 이렇게 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숙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정신을 살리면서 가장 많이 정신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 황진 목사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입니다. 우리 상임고문 우리 황진 목사님 소개합니다.